안녕하세요. 엑스워크 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 후 15호 태풍 볼라벤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14호 태풍 고인 후와 15호 태풍 볼라벤 모두 TS 열대 폭풍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기준 14호 태풍 고인 후는 중심 기압은 988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10km 수준의 열대 폭풍 수준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은 중국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국 광저우에는 오늘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고인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14호 태풍 고인우는 오늘 중으로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였으나 계속하여 수치예보 모델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태풍의 세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어제 저녁 홍콩 국제공항 인근까지 접근하면서 홍콩과 마카오 일대가 동시에 폭풍권에 들어서면서 홍콩 국제공항의 항공편들이 대거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홍콩과 마카오는 순식간에 교통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녹화 시간 10월 9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중국 광저우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의 예측을 살펴보면 14호 태풍 고인우는 오늘 10월 9일 저녁 중국 광동성 잔장 인근 해상을 지나서 10일에는 중국 하이난다오 그리고 11일에는 베트남 북부와 라오스로 향하면서 폭우가 예상되므로 인근 지역에 사시는 교민분들은 폭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호 태풍 볼라벤의 소식입니다. 15호 태풍 볼라벤의 예상진로는 수치예보 모델들 모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을 지나서 태평양 먼바다로 사라지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게는 모두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태풍이 전향하여 중국과 한국 방향으로 진로를 바꿀 수도 있으므로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